여기 갔던 데니까 이번엔 여기로 가보자. 자, 이번에 해볼게임은 EC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이 가능한 무료 인디 공포 게임 2라인즈라는 게임입니다. 폰트만 봐도 뭔가 좀 비전문적인 인디풍의 폰트가 팍팍 느껴지는데 그냥 재밌어 보여서 가지고 와봤어요. 생각보다 무섭대요. 어떤 내용인지는 약간 플레이를 해봐야지 알 것 같은데, 제발 이런 그 마우스로 휘강을긴 것 같은 이런 글씨 제발 게임에서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부탁드릴게요. 공포게임 중에서 이런 폰트를 사용한 것 치고 제대로 된 게임을 내가 본 적이 없거든. 내가 공포게임 한두 번 해봤어? 이게 약간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선입견이 생길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선입견이 생겼겠죠? 정말 많이 봤습니다. 와우, 근데 분위기는 생각보다 꽤 괜찮네요. 방의 분위기가, 아, 뭐 똥을 싸고 뭐 물을 안 내렸어? 변기색이 왜 이래? 이 욕조 이런 곳에서 자다 일어난 거예요? 침대가 없어서? 아이고 불쌍해라. 집에 방이 있는데 방에 아무것도 없고. 아이고 내가 미안해. 수도세를 못 내가지고 물도 못 내리고. 마이크 고장난 거 아닙니다.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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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Shift 누르면 약간 더 빨리 달릴 수 있네요. 근데 이게 약간 아이스 스케이트장 달리듯이 미끄러집니다. 아, 부금 압박감 미쳤네 이거. 길이 왜 이렇게 넓어요 이거? 길이 완전 미쳤네. 길이 다 통해 있나봐. 일단 여기 계단이 있는데 되게 빙판길 걷는 것 같아요. 되게 쭉쭉 미끄러지거든요. 막 이렇게 코너 도는데 뭔가 나오면 진짜 지리겠다 이거. 아니 목적이 없어. 뭐하는 게임이야. 알려줘야지. 이렇게 보이는 대로 막 가고 있습니다만. 뭔가 쫓아와요. 뭔진 모르겠는데 뭔가 쫓아와요 여러분. 쟤 뭐야? 아, 멀어지니까 부금이 다시 바뀌네. 부금 바뀌었어. 저 친구 계단 올라가는 속도가 나보다 훨씬 빠르거든? 나도 상당히 빠른 편인데 나는 가속도가 끊기면은, 야 일단 생각할 시간이 없어 빨리 가야돼. 가속도가 끊기면은 굉장히 속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이 끊임없이 한 번에 가야돼 지금. 아니 근데 길 되게 이상하다 이거. 전혀 외울 수가 없게 해놨네. 왔던 길 또 가고 있죠?
살려주. 살려주네 바로 뒤에 있는 것 같거든. 어시바라 시트 베베. 안녕 베베. 일일이야 망고. 아 망고 맛있죠? 아 뭐라고 짓거리는지 나도 모르겠고요. 가속도. 가속도 제대로 받아야 돼요. 가속. 쭉쭉쭉쭉쭉쭉쭉. 내 콩팥이 지금 조여지고 있어. 이 게임은 갓겜입니다. 쫄깃한 걸로만 치면 말이죠. 그리고 목적지가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을 정도로 길을 굉장히 꼬아놨는데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거 목적지 나오려나 모르겠다. 나 왜 계속 왔던 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 느낌이? 아닌가? 이거 좀 처음 보는 길이네? 길을 가다 보면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처음 보는 다리네요. 굉장히 긴 다리. 아기 다리, 고기 다리, 던 다리. 언제적 드립이냐 이거. 얘 봐, 가다가 옆에 딱 부딪히잖아. 그럼 가속도가 쌈 멈춤. 뭐야 이거? 오, 잘 찾아온 건가? 가다 보니까 또 길이 나오네. 신기하게 막 올라가는데 갑자기 살인마 막 밑으로 내려오면 진짜 핵소름이겠다, 그죠? 와, 뭐야? 이거 위쪽에 건물이 있어? 건물이 지금 공중에 떠있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다. 기분 이상해. 여기가 뭐 그냥 평범한 마을은 아닌가 봐. 어? 저기 약간 초록색 표지판 같은 게 보이는데? 이쪽이 아니네. 반대쪽이네. 저 표지판 따라서 가보자. 표지판 여기 뭐라고 써있는 건지 모르겠어. 영어가 아니야. 아 길 진짜 싸보바다. 아 지금부터 표지판이 그냥 여러 개네요. 감으로 찍어야 될 듯? 주변에 전망은 되게 좋은데 보이는 게 없으니 뭐. 오! 예스 베이비! 살인마는 잘 보여요? 살인마인지 사신인지 뭐식인지 잘 모르겠는데 걸음이 굉장히 빠르다는 사실은 알 수 있죠. 저는 직진은 굉장히 빠른데 코너가 굉장히 약합니다. 옆에서 뭐 부딪혔다 하면 이제 바로 그냥 속도 제로 되고요. 저 친구는 커브의 달인. 표준 속도를 계속 유지하죠. 약간 레이싱 게임 같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녕. 아, 근데 브금 진짜 마음에 들어요. 딴 건 모르겠고 브금 하나는 일품입니다. 분위기 다 씹어먹어 그냥. 내 아랫도리에 있는 콩팥을 아주 쥐었다 폈다 막 말랑말랑하게 쫄깃쫄깃하게 만들어버리죠. 야 여기로 계속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아. 이게 처음 시작 지점이야 이거. 큰일났다. 여기 갔던 데니까 이번엔 여기로 가보자.
이게 내려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얘 길이 굉장히 꼬여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올라간다고. 어, 이 길이 맞는 것 같아. 얘 약간 분위기 있어, 이쪽 길. 아, 또 두 갈래 길이네. 어떻게 하지? 어? 여기 뭔가 느낌 있는데? 어? 길이 있어! 뭐야 이거? 엥? 위아래가 다른 전화번호. 뒤집혀져 있네요. 뭐 막 갑자기 싹 와 이러고 튀어나오는 거 아니겠지? 마이크 고장난 거 아닙니다.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요. 아, 아까도 이, 약간 데자뷰 온대 이거. 뭐야 이거? 침대야? 침대 피칠갑이 됐네. 지금 상하 반전인 건 아시죠, 여러분들? 어? 뭐야 이거? 아, 아 이거 나야? 아 이거 자살해가지고 야 헐 임신 테스트기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얼굴은 남자야. 어? 이 시대엔 남자도 임신을 할 수 있나봐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사고를 쳤는데 감당할 수 없어서 자살을 택했다? 약간 그런 스토리인가? 그리고 나는 영혼이 탈출해서 지금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다시 내 육체를 찾아서 돌아온 거지. 근데 어쩌라는 거지 이제? 다시 나가면 되나? 여자를 죽였는데 남자가 임신한 걸 그때 알고 나서 자책감에 자살을 했다고? 그것도 일리 있네. 뭐 어떻게 하라고요? 아 뭐야 뭐야 아 놀래라. 뭐야 뭔가 오는 소리 들려. 어 하이. 뭐야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지금 영어로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너는 절대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건가? 이게 무한 루프물이었군요. 남자가 두 줄이면 암이래요. 아 저거 임신 테스트기가 아니라 암 진단기예요? 임신 테스트기는 맞는데 임신 테스트기에서 남자가 소변을 봤는데 두 줄이 나오면 암이라고? 아 그거 어디서 본 것 같다. 아니 근데 암 진단은 병원 가가지고 제대로 받아야지. 아 근데 집에 침대 하나밖에 없었던 걸로 봐서 경제적으로 좀 많이 힘드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간 굉장히 쫄깃하게 즐겼던 게임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우 왜 이렇게 염통이 막 쪼이는지 쫄깃쫄깃해지는 염통 발달 게임이었습니다. 재밌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 뭐? 플레임 유튜브에 자막을 달고 싶다고요? 달고 싶은데 어떻게 다는지 모르겠다고요?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재생바 옆에 있는 톱니바퀴를 누른 뒤에 자막 메뉴를 누르시면은 자막 추가라고 메뉴가 또 뜰텐데 그거 누르시면 바로 작업장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모바일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 두 번 보세요. 여러분은 천재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든 상관없습니다. 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가자!